1987년 6월 10일 저녁 6시, 대한성공회 정동 대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항쟁을 선포하는 종소리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60국민대회 장소였던 이곳 대성당을 봉쇄했지만 종소리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27년이 지난 오늘도 저녁 6시에 맞춰 정동 대성당 종이 울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6월 항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60 항쟁 27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들을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4시 서울 홍대 입구역 앞. 소나기가 퍼붓는 가운데 파란 우비를 입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침묵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 손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적힌 종이 피켓과 노란 리본이 달린 국화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용해인이란 대학생의 제안으로 시작된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는 그간 매주 주말에 열렸지만 오늘은 6월 항쟁 기념일을 맞아 평일에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군부 독재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선 1987년 6월의 시민들처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거부하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87년 이후에 태어나서 그 87년 6월달에 얼마나 뜨거운 여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그 분위기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25살 동안 서울에 오면서 배웠었던 그 6월 10일에 의미했었던 거는 호원조치에 맞서서 이 시민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거리를 나와서 호원조치에 맞서서 직선제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 6월달이, 뜨거운 6월달이 의미 있었던 6월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대한성공회 정동 대성당 대강당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동 대성당은 27년 전 오늘 저녁 6시, 60 국민대회를 선포하는 종이 울렸던 곳입니다. 정부가 낙하산 이사장을 임명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아닌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세월호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습니다. 6월 항쟁의 정신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슬픈 사건을 계기로 교육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열망으로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등만 살아남는 교육, 교육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불행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교육 현실, 그 절망의 교육 현실을 희망의 교육 현실로 바꿔내야 한다는 6월 항쟁의 새로운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함세용 신부, 이해동 목사 등 제야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등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6월 항쟁의 정신, 아직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나 법령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서 뿌리내려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제3회 시민혁명 선언문을 낭독하고 7시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촛불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60항쟁 기념일에 맞춰 청와대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집회를 경찰이 불허하면서 오늘 밤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